이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체도 지금 중풍병 걸려요. 교회도 중풍병 걸려 있어요. 이게 심하면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 옆에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 우리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이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애국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통일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한 이 나라도 지금 중풍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을 데리고 온그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개인 믿음도 있지만 개인 믿음을 지금 설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고쳐주셔요. 아멘. 오늘 중풍병자가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가라.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병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죄사함까지 받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성 가고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와서 육체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더 중요해요. 육신은 좀 불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아, 중보도 기도의 능력이 참 중요하구나.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므로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황철구 장로님도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쪼이고 막 숨을 쉴수 없어서 119 실려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죠. 또 치라 때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어제 그 병원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지금 멀쩡해요. 할렐루야. 지금 거의 6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 병원에서는 지금 혈전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강제로 수술하면 오히려 이게 혈관을 막게 해서 더큰 병에 걸릴 수 있다 해서 중환자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옆에는 보니까 다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죠. 중환자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죠? 면회가 된다 그러면 어떠냐?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네. 면회를 신청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족의 얼굴 보기 위해서 면회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의사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해야 될 말도 있고 전해야 할 말도 있는데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빨리 가족들 불러달라. 그래서 면회가 된 거예요. 면회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어. 근데 그 권사님 오면서 핸드폰하고 이어폰하고 충전하는 걸 어떻게 그걸 갖고 오셨나 봐. 병원에는 중환자실에 핸드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래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말씀도 듣고 우리 저 어디야 오살 금식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예배를 다 들었대. 몰래 이렇게 이어폰 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원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기구를 막 끼고 있으면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는데 빼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봐라. 한두 시간 정도 놔둬보고
떨어지면 이제 수술해야 되고 그 상태 유지하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 해서 보니까 안 떨어졌어.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수술을 하지 않고 곧 아마 퇴원할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가까이 누워있으니까 너무 누워있어서 지금 허리가 아파서 잘 못 걷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복 기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자, 그래서 15절.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죄를 구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중풍병이 걸려서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셔요. 아멘. 대한민국도 지금 이 다 병들어 있어요. 스스로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다 깨워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 결국 목적이 복음이잖아. 복음.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병든 자를,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중보기도자,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죠? 원수된 우리를 그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가족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요. 나중에 저 천년왕국에 가보세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다 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치료해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중풍병이 들어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또 중풍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줬던 것처럼 예수왕국 복음통일에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과 애국 시민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